인간 인생들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길은 결국 두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길의 입구를 선택한 사람은 그 종착지까지도 선택한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껏까지 이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의 원수로, 사형수로, 그리고 마귀 자녀로. 진짜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런 용어들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걸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 신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지금은 참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면면들이 다 드러나요. 참 어떤 분들은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주 질릴 정도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 그런 부족한 분들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을 맡기에 부적격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되면 신분이 바뀌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역에서 국민의 대표, 뭐 지역구하고 또 전국구하고 합해가지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4,700만인가요? 뭐 5,000만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걸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 이런 신분을 가지고 결국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된다. 요새는 이제 해피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 듣기 싫은 소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들로 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정상적이라면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해피엔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메시지를 전할 때나
청중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든지 묘사하는 것들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성경도 변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지상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네,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채찍과 당근 양면 정책을 하나님이 구사하셨는데 막 채찍을 하셨어요. 경고도 하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전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뭐가 있으면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고질적인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은, 그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십부림 단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이거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죄사함, 죄 용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할 수 있는 뭡니까? 토대예요.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죄 용서가 다 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하도록 합니다. 에덴산으로 가볼게요. 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걸 봤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따먹기로.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래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그것을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구도자가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제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이거는 온전히 구도자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나온 탈북자를 뭐 요새는 뭐 세터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쪽 남쪽에 와서 좀 얼마 동안 살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요. 선택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북쪽에서 살 때는요, 당이 다 결정해 준 거예요. 이게 따르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막 사사건건 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선택해 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선택이 참 중요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선택할 거냐? 생명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의를 선택할 거냐? 그것은 온전히 당시에 유다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규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3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건지 그것을 쭉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다. 뭘 선택할 거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산상수훈 중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믿고 안 믿고, 복음을 믿는 문제는요,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진실 참된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그 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구도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살 건지, 지금처럼 그대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단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요, 어떤 복음의 말씀만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촉구도 해야 돼요. 촉구. 우리는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강권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강요와 강권은 달라요. 강권은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선택하는데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권이에요. 근데 강요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압력을, 프레시를 가는 것입니다. 선고 선택할 건지 지옥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복음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 속에서 지친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데에도 우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는 그 결과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선택할 거냐?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을 선택해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현실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구도자에게 이런 선택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제 이틀 동안에 사실은 구도자 편에서 보게 되면요, 코너로 많이 몰았습니다. 그렇죠? 힘들 겁니다, 마음이. 그 힘들어야 또 정상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쫓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코너로 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줄기 빛을 좀 주는 겁니다. 소망을 갖도록.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뭘까요? 선물 그림이네요. 그렇죠? 선물 포장이 참 예쁘게 포장이 됐습니다. 이 선물 포장이 참 예쁘게 포장됐는데 이 포장이 중요할까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포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포장지는 우리 몸과 같습니다. 현실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물은 우리 영혼에 관계된 거고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영혼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적이라면 내일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예고편입니다. 희망을 좀 던져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내용을 내일 자세하게,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죠.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로마의 식민지의 첫 성이었던 대도시 빌립보 외항 역할을 했던 네아폴리로 갑니다. 거기서 한 차 타고 한 20분에 30분 정도 가면 빌립보가 나오더라고요.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그 헬라, 이 그리스는 어떤 나라예요? 신화와 철학의 나라입니다. 신화와 철학의 나라. 열두 주신이 있고 거기에 말만 들어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거기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의치가 않아요. 사상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다녀보니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못 생각했던 신이 또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의 도시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서민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폴리스, 그 아크로, 높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거기에 신을 모시고 귀족들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요, 심판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바고, 원래는 파고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옮길 때 폴리스를 볼리로 파고스를 또 바고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귀족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데예요. 신 밑에서, 서민들 위에서. 그 아래는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뭐 아고라라는 것도 있죠. 다음 그 사이트에 가면 뭐 아고라방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뭐라고요? 회개하라. 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저를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회개는 스가랴서 9장,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회개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느냐 않느냐는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제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두 번째 날도 회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게는요, 청소년들은 이제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성인들보다. 그래서 때때로 본인이 생각하는 죄들을 백지에다 쫙 적으라고 그래요. 적으라고. 근데 어떤 이제 청소년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못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써. 부끄러우면 좋은 거야. 잘못해놓고 부끄러움을 안 타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돌려보내서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제가 잘못한 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꼭 아주 진지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날 복음 상담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또 다음에 또 약속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